네, 안녕하세요. 과방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이춘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평양역 롯데캐슬 L6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모델하우스를 돌아봐 주실 정지영 선생님과 함께 나오겠습니다. 오늘 청량리역 롯데캐슬 L65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한번 남다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들어가 보자. 가시죠.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모델하우스 들어왔는데 뭐 어떤 걸 봐야 해서 우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형물입니다. 어떤 걸 가장 먼저 봐야 하죠? 남양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저 화살표를 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 기자님 이게 몇 층인지 아세요? 혹시 L65? 65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층은 아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가가 밑에 있고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 주상복합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체 정보를 한번 보면요. 여기 부대 시설이 중요한데요. 뭐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어디까지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서울에서 조망권을 받는 게 힘든 게 아마 주변 건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위치를 가본다거나 아니면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조망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어떤 거죠? 로케이션인데요. 그래서 모형도로 보고 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퀴즈 내겠습니다. 청량리역에 도대체 몇 개의 노선이 지나갈까요? 완전히 초초 역세권이네요.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에 왔으니까 하우스를 봐야겠죠? 네, 모델하우스의 꽃! 네, 빌트! 들어가시죠. 이제 현관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어떤 거를 봐야 하죠? 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발장. 신발장에 신발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죠. 네, 지금 드디어 거실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되게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왔을 때는 천장 높이가 중요해요. 여기 몇 미터일 것 같아요? 2.2 정도? 틀렸어요. 2.8m예요. 지금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 하게 되면 2.43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위에 에어컨이 있네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네, 네. 지금 저희 주방에 왔는데 주방에서 어떤 걸 봐야 하죠?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상판인 것 같아요. 지금 엔지니어 스톤 상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 또 특이하게 높이를 선택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 준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또 꼭 챙겨야 하는 게 주방 가구들을 많이 챙겨야 하잖아요. 빌트인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유상입니다. 유상인데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안방에서 어떤 거를 많이 봐야 하죠? 안방에는 침대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옷장, 드레스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에요? 유상이에요? 기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욕실을 봐야 할 텐데 욕실에서는 또 어떤 거를 많이 챙겨야 하죠? 욕실 중에서는 중요한 건 아마도 이 도기 상품이 중요합니다. 이 도기가 좋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하게 바닥 난방이 된다고 하네요. 바닥 난방이 되면은 아마도 건식 욕실이 아닐까. 이게 그 바로 말로만 듣던 팬트리인가요? 근데 기자님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팬트리가 뭐예요? 보니까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사용하는 뭐 스포츠 용품도 있고 요가 매트도 있고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근데 또 크기가 저기 안방보다 작네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기 보니까 붙박이장이 있네요. 이게 유상인지 기본인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게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이란 건 뭘까요? 요새 다 한다는 발코니 확장? 네, 발코니 확장을 하면 준다는 붙박이장입니다. 방이 좀 작아 보이죠? 네. 방이 작아 보이는데 여긴 또 붙박이장이 있어. 근데 여긴 기본입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비밀의 공간인가요? 네, 비밀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이렇게 세대 창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창고를 주면은 정말 공간 하루
혹시 여기 청량리어 롯데캐슬 스카이 L6호 우리 정재영 선생님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네, 저희 바바봉 TV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꾹꾹. 또 만나요.